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KCC 공동체가 새로 들어갈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주님에게 늘 향기 나는 제사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영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좋게 하신,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목소리로만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거룩하신 거룩하신 그 이름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개강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며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 겸손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로 준비되어 나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믿음의 선생님과 멘토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어 알차고 건강한 새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팬데믹으로 기나긴 시간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힘든 시간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고 마침내 다음 주부터 트리니티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넬 한인교회를 위해 알맞은 장소를 미리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소를 내어주신 트리니티 교회 공동체와 우리 코넬 공동체 가족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낯선 장소에서의 첫 예배와 시작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모이고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몸이 아프신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돌보아 주시고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과 애쓰시는 모든 지체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주를 감사함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개강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특히 새로 입학하신 신입생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하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에 대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안내를 교회 웹사이트 또는 전교인 공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음향 및 영상 스트리밍을 담당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안성호 장로님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 새학기를 맞아 이타카에 새롭게 오신 학생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금요 개강 예배가 8월 27일 저녁 7시 30분에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8월 30일부터 트리니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6시이며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보 기도회 모임이 주일 오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의 모임이 오늘 8월 22일까지는 구글 밋으로 진행되며 8월 29일부터는 대면으로 오후 1시 15분에 진행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지은 집사님 댁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을 새학기 목장 편성과 수고해 주실 목장 직인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강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진비, 채원이, 또 그리고 재환이, 희원이 네 명의 우리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 또 기숙사로 들어갔고 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늘 믿음 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인권 유린과 또 크리스찬들의 핍박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전국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넬이 또 드디어 개강을 하게 됩니다. 또 새롭게 오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믿음 생활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만나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신입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신입생으로 또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또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또 타지에서 생활할 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아프간 사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인권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린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정세가 전국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40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잎을 비추게 하며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학교가 신입생들로 인해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며 또 어려운 관문을 넘어서 이 코넬에 입학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작년 신입생들에 비하면은 이 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또한 너무나 기쁩니다. 전 세계가 아직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학업에 전념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코넬 한인교회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고 그곳에 맞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또한 돕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은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요. 다음 주부터는 트리니티 루트란 철지에서 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코넬 대학의 이 건물 운영 방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년이 넘게 예배를 드리던 아나벨 테일러 홀을 떠나지만은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수고로 임시 거처를 또한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살면은 뭐 어려운 점이 있지만요. 협조를 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예배가 드려질 곳을 찾고 또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 몇 주 동안 예배가 무엇이며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성막을 통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떡상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 분향단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대 뭐 등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등잔은 아시다시피 이 성소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밝게 빛나는 등잔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또 아니면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와 교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고요. 뭐 그렇다고 그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개강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소 안에 비치는 등잔을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이 성소에서 밝게 비추는 등잔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등잔빛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또 들으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빛나고 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가 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자는 알다시피 그 본문에 보시면요, 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줄기가 있고요, 또 그리고 잔과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런데요, 전부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등대는 이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이 좌측과 우측에 이 세 가지의 이 가지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여섯 개의 가지들이 이 한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려낼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줄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가지들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 땅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등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 머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는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잘 알겠죠. 그러나 이것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단절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 대신 주님만 우리는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님과의 관계를 놓아버린다는 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할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봐야 할 주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님보다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 저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이죠. 성도가 이 주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이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몇 주 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바빠지게 될 텐데요. 물론 제 말이 잘 뭐 이렇게 실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한 달 정도 가까이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많은 이 학업 일정에도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의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왜냐하면요, 전혀 우리가 무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왜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가집니까? 라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또 뜻을 이루어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시면요. 이 등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만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만들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등잔을 만드는 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경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요, 먼저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까요? 라는 것입니다. 뭐 음성으로 귀에 들립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여줍니까? 꿈으로 보여줍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귀로 들려질 것 같지만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부터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그 마음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를 하게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은 어떻던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5장 우리가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것과 다른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괴리가 생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때 다들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갈등은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들었던 것과 차이가 나면 날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결국 마음과 머리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무엇이며 또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 절차이고 또 지혜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서 들려온 것과 또 머릿속의 생각이 나중에는 뒤죽박죽 얽혀서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를 그때 내 마음에서 들려왔지, 그리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머리에서 뭔가 생각이 났지, 이것을 구분하라라는 것이죠. 자, 설상가상으로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혼돈이 생기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탄까지 우리들에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자, 이렇게 혼돈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사탄은 또 우리들을 더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애가 이 가롯 유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불을 더 붙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들려왔던 것과 내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과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사탄은 더 사탄의 생각을 집어 넣는 거죠. 손해와 이익을 따지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면은 이익이 있느냐, 이것을 하면은 더 빠르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끔 그쪽으로만 눈을 뜨게끔 그 생각을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성도는 거의 죽음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뇌물에서 생각이 합리적이고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을 따라가려는 이런 생각이 막 섞이는 거죠. 자,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힘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는 이것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기도의 양을 늘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뭔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올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내 마음을 훔치려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지난주일날에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영의 양식인 떡상의 떡을 떡인 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떡상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파워가 말씀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만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또한 이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는데요. 이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정기적으로 읽도록 여러분께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1년에 1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이기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의하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선한 것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그런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내 마음에 두 영을 사로잡게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거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자, 교회만 다닌다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또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심판대 앞에 설 일이며 또 멸망당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영원한 영벌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진정으로, 진정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귀에는 들리지는 않지만은 내가 한 번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됨을 입는 순간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고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뒤로부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자, 전에는 점을 보러 다니거나 신접한 무당을 찾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꼭 그렇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지만요. 우리 모두는 전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던 때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컨트롤하고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가는 내 입술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또 아니면 다른 영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는 우리의 말과 대화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마음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은 내 속에 그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과 또 시기하는 말과 남을 미워하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고 한쪽 구석이 어떻습니까? 미움이 자리 잡고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증오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38절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등잔에 타다 남은 심지를 자르는 이 불집게와 또 그 자른 심지를 보관하는 그릇인 이 불똥 그릇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구를 항상 이 등잔 옆에 두는 이유는요. 새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등잔 심지를 매일매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는 기도 가운데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의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가 있는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만이 거룩을 회복하기에 다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잘 들려오지 않을 때 주 앞에서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확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 발 앞에 등불이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 앞에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이죠. 등불이 발 앞에만 비추니 여러분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밤에 길을 갈 때 무슨 소리가 나면은 즉각 그쪽을 우리가 빛을 비춰봅니다. 그런데 먼 데까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먼 곳까지 훤하게 비추어준다면은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기에 뭐가 있구나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은요, 내 발 앞에만 비추니까 보이지 않는 그곳에 호랑이가 숨어 있는지, 사자가 숨어 있는지, 늑대가 숨어 있는지
높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내 인생 전체를 훤하게 다 보여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 발 앞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부터 우리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도 두렵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를 아시는지요? 빛이 있으면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짜로 우리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두려움과 기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시간이 점점점 흐르자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기름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성막의 등잔 역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항상 이 기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름 없는 등잔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역시 자기 길들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에게 수없이 들려주었던 말씀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만 따랐던 그 모습은 그들 속에서 식어갔습니다. 많은 기적을 바라보았지만은 환호했던 그 감격들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그들 자신도 실망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낙담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힘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요, 힘없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불패 신입니다. 패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뜻을 실패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기다리던 여러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날을 기다려라. 드디어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말만 많았고 큰 소리만 내었던 급쟁이 베드로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공회 앞에서도 놀라지도 않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담대하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성령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만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은 주신다는 것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다 한 곳에 모여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요, 여러분 목장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할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으로 이 가을 학기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타카에 오신 신입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지 마시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주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만이, 예배 드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떠나 살지 않을 때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 이 팬데믹을 인해서 또 변이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두려움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새로 오신 신입생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을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예배자로 살아서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학기, 가을학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저희들 새학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학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뜻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님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말씀으로 아버지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또한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님 코넬이라는 이 아이비리그 속에서 경쟁하는데 아버지님 두려움이 또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막혀있는 실험들과 논문들, 이 모든 우리의 삶들, 또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들, 우리의 가정에 대한 문제들,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들 아버지님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있는 자리에서 모두들 일어나서 온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벅찬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입생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11조 모든 주정 헌금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게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신입생들 위해와 이타카에 온 새로운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